끊임없이 올리브영 세일이 돌아왔는데요. 아시겠지만 저는 화장품이 엄청 많은데도 매번 올리브영 세일 때는 무언가는 쟁여야지 조금 뭔가 손해를 안 본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는 올리브영의 오늘 드림이에요. 아무래도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니까 더 이렇게 잘 야금야금 사모으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곧 있을 올리브영 세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알짜배기 템들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제품들이 거의 반 이상은 될 거예요. 그만큼 찐템인데 그 와중에서도 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안 드린 제품들을 보여드리려고 또 열심히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재밌게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는 짠! 요거. 이거는 허스텔러의 원더 베지 주시 트리트먼트 에센스인데요. 이 제품은 워낙 유명해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게 두 번째 통이거든요. 제가 조금 늦게 입문을 했지만 지난 봄쯤에 열심히 한 통을 다 비워내고 이게 이제 두 번째 통이에요. 우선 우리 이 성능을 얘기하기 전에 이 병부터 좀 같이 볼까요? 제 감이 예상컨대 스킨케어 템 중에 가장 뭔가 영롱하고 이렇게 뭔가 고급져 보이고 되게 소장가치 있는 디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이 영롱하고 뭔가 이 수려한 곡선의 유리병 안에 담겨있는 이 초록색 물이 진짜 내 피부를 뭔가 좋게 해줄 것만 같은 그런 패키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화장대비 이렇게 착 올려놨을 때 굉장히 눈으로 보기에도 예쁜 그런 아이템입니다. 사실 제가 워낙에 건조한 피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여름을 제외한 봄, 가을, 겨울은 그냥 무조건 속건조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에센스니만큼 닦아내는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손에 덜어가지고 두세 번 레이어를 해서 하는데 정말 그러면 기가 막히게 속건조가 잡혀요. 그리고 제형 자체도 약간 끈적하다거나 리치하지 않고 굉장히 산뜻하게 마무리는 되는데 또 속건조는 싹 잡아주는 굉장히 촉촉한 제형이에요. 이게 촉촉함도 잡아주면서 동시에 저 같은 민감성 피부에 정말 자극 1도 없는 진짜 무자극의 그런 에센스라서 여러 번 레이어를 해도 피부에 부담이 가는 그런 애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다가올 환절기를 맞이해서 속건조 있으시는 분들,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제품 미리 쟁이시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이건 정말 영롱템이야. 짠! 요거는 라곰의 셀러스 선 젤 플러스 선크림인데요. 이름처럼 선크림보다는 진짜 젤에 조금 더 가까운 굉장히 묽고 흡수가 빠른 젤 타입의 제형이에요. 사실 제가 최근에 요 제품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요 pH어비의 소프트 매트 선크림 요거는 이제 메이크업 하기 전에 약간의 유분감도 잡아주고 피니쉬 자체가 살짝 일반 선크림과 다르게 매트하게 마무리돼서 좀 끈적거리고 유분이 많이 생성되는 여름에는 진짜 기가 막혔는데 요거는 지난 브이로그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메이크업하는 날 말고 그냥 지금 제가 있는 요 작업방 요 바로 앞에 창문이 엄청 크게 있는데 이게 통창으로 진짜 막 자외선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외출을 하지 않더라도 이 방에 들어올 때는 무조건 선크림을 발라야 하는데요. 근데 이때는 화장도 하지 않고 좀 장시간 오랫동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촉촉한 선크림이 조금 낫더라고요. 팍팍 얼굴, 목, 손에 다 바를 수 있는 제품을 찾다가 보니 요 라곰 선젤 플러스 요놈 아주 좋더라고요. 이렇게 보이기는 일반 선크림 같은데 블렌딩해서 요렇게 흡수하면 진짜 한 3초 컷으로 금방 흡수가 돼요. 그래서 요 제품이 막 잔여감이 많이 남는다거나 백탁 현상이 심하다거나 하지 않아서 그냥 요 작업방에 갖다 두고 그냥 편집하다가 한 3, 4시간 지나면 좀 해가 들어온다 싶으면 또 막 짜서 막 바르고 진짜 약간 저 세수하듯이 막 바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제품도 한 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 그만큼 진짜 푹푹 바르기 너무 편해요. 요 pH가 매트한 선크림 중에 강자였다면 얘는 최근에 제가 빠진 촉촉이 중에 또 최강자 같아서 여러분께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짜잔! 요것도 정말 유명템이죠. 아임프롬의 허니 마스크인데 정말 사제, 과거의 나 정말 반성해요. 왜냐면 저는 피그 마스크는 정말 많이 사용했어. 그것도 진짜 네 통을 비웠나 했는데 요거는 사실 정말 최근에 써본 마스크팩이거든요. 근데 이걸 진짜 나 왜 이제야 썼을까? 정말 알 수 없어. 어쨌든 좋은 이유 가장 크게 두 가지만 딱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속건조를 미친 듯이 잘 잡아주고요. 두 번째는 겉에 피부결이 정말 촉촉하고 찹
착잡하게 마무리가 돼요. 진짜 누가 내 피부에 약간 꿀을 넣은 것 같이 되게 이렇게 촉촉하게 피부가 차오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건 진짜 건성분들에게는 무조건 강추합니다.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여기는 최소 1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도 올려둬도 괜찮은 그런 팩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만큼 일반 시트팩이나 빨리 마르는 워시오프 팩과 다르게 꿀이라 그런지 진짜 그 촉촉함이 그냥 계속 가더라고요. 30분 정도 해주고 팩 씻어낼 때그 희열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면 얼굴이 정말 너무너무너무 촉촉해져 있더라고요. 게다가 이 꿀도 약간 그런 싸구려 꿀 같지 않고 정말 레알 토종 벌꿀 올려두는 그런 냄새라서 뭔가 향은 조금은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 막 굉장히 내 피부가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요즘에 푹 빠져 있는 마스크팩이에요. 사실 저는 생각보다 이런 워시오프 팩들을 좋아하는데 뭔가 생긴 게 제형들도 다 다르고 기능도 다 달라서 좀 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동시에 지금 4개 정도 꺼내두고 사용하는 중인데 가장 요즘 손이 많이 가고 정말 즉각적으로 변화가 딱 보이는 그런 제품이라서 속건조 조금 심하신 분들이나 조금 요즘 피부 결이 거칠거칠해졌다 하시는 분들께는 아임프롬 허니 마스크 자 대추천입니다. 다음은 짠! 요거는 이제 먹는 건데요. 이건 티젠의 콤부차 피치 맛이에요. 여기도 한잔 타와서 마시면서 촬영을 하는 중인데 사실 저는 다이어트 식품, 뭐 영양제 이런 건강 음료는 무조건 맛있는 걸 먹어야지 장기간 내가 꾸준히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무조건 맛있는 것만 찾아서 먹는 사람인데 사실 제가 커피는 하루에 진짜 한 잔, 맥스가 두잔 이상은 절대 안 마시기 프로젝트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냥 저 혼자만 하는 프로젝트. 그 평균적으로 한잔 정도 마시려고 하는데 이제 오전쯤에 한잔 마시고 오후에 커피가 막 땡길 때 무언가 입이 텁텁해서 이렇게 입가심을 싹 하고 싶은데 커피를 또안 마시기로 스스로와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니까 그럴 때딱 마시기 좋은 건강 음료가 요 티젠이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포 안에 가루가 들어가 있어서 물에 타먹는 그런 형식인데 여기 나와 있는 더 맛있는 아이스 콤부차 마시는 법 해서 물 200, 냉수 200에 얼음 150g 넣고 스틱 한 포를 넣어 흔든 후 음용하세요. 그래서 똑같이 저는 냉수 200에 얼음 넣고 전큰 얼음 넣었어요. 그리고 요거 딱 타서 마시면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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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근데 요거는 진짜 콤부차만의 그 시큼한 탄산 느낌? 상큼한 피치 맛이 너무너무 맛있는 음료예요. 그리고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는 음료라서 뭔가 유산균을 나는 알약으로 복용하는 게 조금 힘들다 하실 때 약간의 도움이라도 될수 있을 것 같은 음료고요. 제가 최근에 6개월 만에 또 4kg가 쪄서 다이어트 모드에 돌입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당류가 우선 0이고 15칼로리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칼로리 음료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시작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요. 또 좋은 게 요렇게 포로 돼 있기 때문에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밖에서도 마시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다이어트든 뭐 건강이든 생각 없으신 분들도 맛 때문이라도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는 편이에요. 다음은 짜잔! 요거는 라보에이치의 탈모 샴푸 페어 앤 프리자라는 제품인데요. 사실 라보에이치 하면은 탈모 샴푸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저도 그 초록 색깔? 그거 실제로도 한 3통 정도 썼고, 사실 저희 언니가 임신 출산을 하고 나서 실제로 머리가 조금 많이 빠졌을 때, 라보에이치 탈모 샴푸를 굉장히 만족해 하면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탈모가 없긴 하지만, 실제로 탈모가 조금 걱정이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잘 맞는 제품이구나 하고,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 페어 앤 프리자 향이 진짜 미쳤어. 이게 알고 보니까 조말론의 페어 앤 프리자 향수랑 굉장히 향이 흡사한 정말 존똑 샴푸로 유명한데 트리트먼트를 볼 때는 즉각적인 변화를 조금 바라는데 워낙에 좀 숱이 많고 그렇다고 막 탈모가 딱히 고민인 사람도 아니라서 샴푸만큼은 그냥 내가 썼을 때 가장 향기 좋고 거품 잘 나고 요런 애를 좀 선호를 하거든요. 근데 향으로는 정말 최근에 썼던 샴푸 중에는 얘를 따라올 자가 없어요. 샴푸 고르실 때 향이 난 굉장히 중요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렇다고 잔향이 엄청 오래가는 타입은 아닌 것 같더라고. 뭐 저만 그런지 몰라도 저는 보통 머리를 밤에 감고 자는데 다음날 정말 은은하게 남아있는 정도?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거 테라브레스인데요. 이것도 작년에 제가 한창 너무너무 잘 써서 페이보릿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테라브레스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 마일드 민트를 가장 좋아하고 가장 무향? 무맛인데도 효과가 제일 뛰어났던 제품 같아요. 사실 제가 가글 할 때 제일 싫어하는, 극혐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혀가 아린다거나 천장이 아린다거나 이런 느낌을 정말 싫어하는데 이 테라브레스는 그런 자극이 아예 진짜 그냥 물로 헹궜나 싶을 정도로 자극이 아예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잘 되는 게 맞아? 이게 제대로 잘 소독을 해주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냄새 잡아주는 게 정말 오래 가고요. 약간 MSG를 붙여서 정말 아침에 하고 나면 그 냄새가 저녁까지도 아예 안 날 정도로 저는 정말 정말 효과를 많이 봤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 쓰면 올리브영 갔고 다 쓰면 올리브영 가는데 혹시 아직 이런 가글 종류 아직 정착 못하신 분들은 이거 진짜 강추합니다. 오죽하면 이거 만드신 분이 딸의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혼을 담아 만든 가글이겠어요. 그래서 요거야말로 정말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템. 그래서 이건 제가 정말 매일매일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자, 다음은 메이크업 제품들이 이제 남아있는데요. 첫 번째는 짠! 요거 에스쁘아의 더브로우 밸런스 펜슬. 사실 제가 메이크업 영상에서 정말 정말 많이 보여드려서 이제 조금 보기 민망해요 라고 할 정도로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그만큼 아직도 손이 가장 많이 가고 얘보다 좋은 대체제를 잘 못 찾고 있어요. 저는 그중에서도 4호 애쉬 브라운, 저 같은 쿨톤, 약간 어두운 머리색에 잘 어울리는 컬러인데 컬러도 1호부터 4호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의 헤어와 피부톤에 맞는 컬러를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정말 너무 딱딱해서 사각거리지도 않고 너무 물러서 발색이 진하게 나오지도 않고 딱 그 완벽한 중간에 해당되는 애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당연히 이 제품으로 브로우를 그렸고요. 이 제품을 구매하고 난 다음부터 거의 한 10번 중에 8번은 이 제품으로 브로우를 그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발색도 너무 좋고 그 딱딱한 무른 정도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눈썹을 너무 이렇게 정갈하고 반듯하게 그리는 것보다 우리 눈썹 결 살려서 살짝 러프하게 그리는 그런 게 또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세모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 가장 얇은 쪽으로는 여기 앞골이 한올한올 그려줄 때 너무 좋고 밑에 좀 뭉툭한 면으로는 넓게 넓게 컬러를 채워줄 때 사용하기 좋아서 진짜 진짜 쓰임새가 좋은 브로우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계속해서 다 쓰면 구매하고 다 쓰면 구매하는 재구매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요 제품. 이거는 웨이크메이크의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애프리콧 블러링이라는 제품인데요. 이것도 아마 제가 최근에 한 두 번 정도 메이크업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도 이 제품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했고 평소에 데일리로 정말 정말 손이 잘 가는 제품이에요. 사실 요즘 날씨 때문에라도 마이너스 메이크업을 많이 하고 그 트렌드 자체도 너무 무겁고 텁텁하게 올리는 것보단 가볍게 한두 가지 컬러로만 아이 메이크업을 하는 게 또 트렌드 같던데 딱 그런 느낌에 어울리는 생동감만 살짝 줄 수 있는 그런 컬러들의 조합이에요. 팔레트의 블러링이라는 이름처럼 이렇게 제형을 만졌을 때 진짜 보드랍게 입자가 정말 정말 고운 제형이거든요. 나는 아이 메이크업 잘 못하겠어, 나는 화장을 잘 못해 하시는 분들도 정말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입문용 팔레트의 제형 같아요. 그래서 올리는 대로 막 발색이 진하다거나 경계가 생길 만큼 이렇게 강한 제품이 아니라서 그냥 슈룩슈룩 샤락샤락해도 웬만큼 화장을 잘한 그런 좋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서 정말 데일리하게 사용하기 편할 것 같아요. 계절 정말 안 타고 말린 장미 컬러들 플러스 그냥 조금 밝은 피치 컬러까지 다 있고 음영 컬러도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정말 충분히 사계절 내내 예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진짜 추천드리는 너무 예쁜 컬러 조합의 팔레트예요. 이렇게 또 엄청난 꿀템이 난무했던 영상이 끝났는데요. 사실 올리브영은 워낙에 개미지옥처럼 정말 꿀템이 끊임없이 나오고 세일도 많이 해서 곧 다가오는 올영 세일에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